있잖아.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. 그냥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지? 저기! 그래, 사귀자! 미안하다! 넌 좋은 사람이지만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야. 이제까지 지내온 것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자.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게 널 딱히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연인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미안해. 너는 충분히 멋있고 좋은 사람이니까 나 같은 거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. 야, 이거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? 어제 오빠랑 만났는데 걔가 갑자기 고백하는 거야.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답을 못했거든? 하,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되냐? 저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? 아, 미안, 내일 과제 제출이라. 그럼 이번 주말에는? 아, 미안, 나 주말에 어디 놀러 가기로 해서. 그럼. 아, 미안, 그때도 약속 있어. 아.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대답해주면 안 될까? 아, 미안.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. 미안하다. 솔직히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.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.